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신의와 올케 관계, 올케와 신의 관계를 사주 12개, 12지지 중 어떤 걸 가지고 12지지 중 어떤 걸 가지고 신의와 올케 관계로 보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전에 배울 때, 저희 스승님한테 배울 때 참 제가 감명 깊게 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평생 제가 사주에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12개 12지지가 있습니다. 12지지 자축, 임묘, 신사, 무미, 신용. 자축, 임묘, 진사, 무미, 신유술에. 자, 12개 지지가 있는데 신의와 올케 관계를 12개 인자 중에서 뭘로 부르냐 하면 자 이렇게 보겠죠. 자. 그 다음에 뱀사자 이렇게 묻겠죠. 자. 신의하고 올케 딱 생각하면 뭡니까? 서로가 뜻이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특히 신의는 올케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좀 자기 마음대로 올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왜 신우야 올케로 가느냐, 올케로 관계로 보느냐, 자와 사를. 자는 오행상으로 뭘 이야기하냐, 이건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사는 오행상 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근본적으로 화와 수는 서로가 정반대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극이죠, 극. 자, 계절로 보자. 자월은, 자가 있으면 뭐냐, 우리는 계절은 한 겨울을 이야기하면 겨울 이야기죠, 겨울. 살은 여름입니다. 여름이겠죠, 여름. 겨울과 여름은 서로, 겨울과 여름은 서로 반대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하루 중에서 자는 밤을 이야기합니다. 밤, 한밤중, 자신은 밤을 이야기, 한밤중을 이야기했죠. 살은 한낮, 낮을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은 서로 반대다, 이걸 이야기해. 근본적으로 이렇게 자하고 사는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사주를 풀다가 가장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자월에 있을 때, 사월에 있을 때, 사월에 있을 때 자가 사대운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사대운이 들어올 때. 4월에 태어났는데 자대운이 돌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정반대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해석을 해야 기가 막히게 사주에서 통변하고 간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니까 자는 임과 개, 지장간에서 임과 계를 가지고 있고, 사는 무경병. 자, 지장간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자라는 것은 이 춥고 냉한 건데, 춥고 냉한 건데, 얘는 근본적으로 춥고 냉하기 때문에, 뭘 원하냐면 춥고 냉하기 때문에 따뜻한 걸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따뜻함을 원해요. 근본적으로 따뜻함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지. 근데 얘가, 화기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무토가 얘네들이 좋아하는, 개수가 좋아하는 무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이 안에 땅에 스며들어있는 것을 적당한 비가 스며들면 여기에서 생명이 꿈틀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게합을 하는데 지 안에선 지장갈길에 의해서 암합을 하더라는 걸 이야기해주죠. 서로가 지키기를 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원점으로 이야기해보자. 서로가 정반대인데, 정반대인데 딱 둘이 또 일대로 놓으니까 끼리끼리 서로가 지금 자기 암합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TV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서 대가리 터지라고 싸우고 지들끼리는 여야 없이 또 술 퍼먹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머리 터지라고 싸우고
밤에 술집에서는 자기끼리 함께 또 어울려서 끼리끼리 하고 같은 반대편을. 그러니까 여기 서로가 정반대인데 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끼리끼리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서 뭘 원하냐? 서로가 상대의 따뜻함을 원한다는 거. 신우이 올케의 관계 뭐냐? 신우이는 올케가 자기가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해주기를 원하고, 올케는 신우이가 좀 따뜻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 먼저 상대가 원한다는 거죠. 여당, 야당이 만나면 서로가 원한다는 거죠. 자기 거.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서 또 나름대로 술집에서도 합일점을 찾아내겠죠. 찾아내면 좀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겉은 다른데 뭉쳐놓으니까 서로가 암암을 하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가 월에 태어나고 사월에 태어났는데 사대운이 돌 때 자월에 태어날 때 얘가 들어가면 암암을 하더라 이 말이야. 암암을 끼리끼리 서로가 정반대인데 겉은 반대인데 속에서는 암암을 하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가 화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는 이 차는 수생목 생명을 키우지 못한다는 거죠. 얘는 생명을 키우지를 못하는 물인데 얘가 들어갈 때는 얘가 따뜻한 물이 되니까 생명을 키우다는 거죠. 수생목이 되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가 수생목이 된다는 것이 바로 통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 했을 때 간목 일간이 간목일 때 자가 있으면 얘가 들어올 때 만약에 신이 들어올 때는 신자진 할 때는 문서 잡으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사가 될 때 기본적으로 뭐냐 문서 잡는다면 간목에게 자는 인성이니까 문서잖아요. 창업이잖아요. 귀인이잖아요. 승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 사가 들어오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창업을 해도 수생목이니까 여기가 수생목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아 괜찮다 문서 잡아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는 냉하고 춥기 때문에 차갑고 한없이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나무에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사가 들어올 때 아 좋다 이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위에다가 투강이 돼서 임자 이렇게 있을 때 임자 이렇게 있을 때 자를 어떻게 받냐 이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엄청 춥잖아요. 임자가 엄청 추우니까 더 화기를 원하죠. 너무 추우니까 정말 따뜻한 걸 조금만 이럴 때는 불씨만 줘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추운데 이렇게 주면 얘를 사과를 왕 모시듯이 모셔온다는 거죠. 아, 정말 귀하게 모신다는 거죠. 대접받고 가죠. 사가 탁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이 살을 더욱더 깊게 당긴다, 빨아당긴다. 이걸 여기 정사가 이루어졌을 때, 정사가 이루어지면 살을 더욱더 반긴다는 걸 이야기죠. 왜? 너무 화기가 강하니까. 강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 차가 시원한 것을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가면서 귀하게 대접받는 사가 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왜? 이렇게 추울 때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반겨요. 참 반기죠. 왜? 이렇게 추울 때 따뜻한 걸 갖다 준다. 정말 추울 때 따뜻한 옷 한 벌 갖다 주면 잠바 하나 갖다 주면 좋잖아요. 반기죠. 근데 더울 때 별로 춥지 않을 때 잠바 주는 건 별로 반갑지 않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 도와주러 가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자하고 사는 정반대가 아니라 이놈끼리 지들끼리 딱 뭉쳐놓으면 지들끼리 속에서 막 암압을 하면서 짝짝꿍 하면서 반기더라 이 말에 좋아하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주에서 통변할 때 이 상황에서 주어질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또다시 예를 들면 여기 정화다 이게 정화다 이렇게 했을 때 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여자다 이게 남자다 여자다면 자가 들어오면 뭐냐 이때 자대운이 돌 때 여자에게는 남자요 승진도 이게 해당이 되고 합격도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도 되죠. 얘가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얘가 엄청나게 얘를 반긴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엄청 반겨요. 어서 오세요.
근데 반기는 것이 결국 뭐냐? 좋냐 나쁘냐? 좋다 이 말에 얘가 들어와서 전체 흐름을 조후를 해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후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참고해요. 만약에 이렇게 장명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름 지을 때 이름 별 볼일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보시라. 정말 성명하게 공부해보시라. 이름 정말 소중한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사, 사의 관계,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장명에서 어떤 한자를 잡는 게 좋은 건가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막 후적후적 획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칠 때 진짜 그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이 되고 도움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사화를 반긴다. 이럴 때는 자를 반긴다는 걸 이야기죠. 이럴 때 해 별로 안 반깁니다. 이때는 해를 반기지를 않아요. 얘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하고 사는 근본적으로 겉은 다르지만 속에서는 뭉쳐놓으면 아주 괜찮다. 신우야 옳게 봐. 서로가 짝짝꿍 잘 뜻이 맞으면 그 집안은 양쪽 집안 괜찮습니다. 그것이 안 맞으니까 늘 싸움이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우야 옳게 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대가 먼저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화에서는 제발 시원해가게 좀 해줘라. 여기서는 제발 따뜻하게 해달라. 먼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만 충족시켜주면 관계가 좋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사주에서 자가 있을 때, 사가 있을 때,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위치에 따라서 이 자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다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하고 사에 관계된 것, 특히 자월에 태어난 사람들, 사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대운의 흐름에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생명을 키우는 수생목, 생명을 키우는 물이 되고 이 사화는 자가 들어올 때 사화에서 역할 자체가 가장 자기 영장 발휘를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얘가 들어올 때 이 위에서는 자가 들어올 때 얘도 배우자로서 역할이 이 아래의 두름과 동시에 배우자의 역할을 잘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따뜻한 물을 만나서, 아니, 따뜻한 화기를 만나서 얘는 자기의 역량 발휘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우야하고 올케의 관계를 12지지 중 자와 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대원에서 보면 이런 운의 흐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어쨌든 타주에 있고 운에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이 해석이 되면 자와 사에 관계가 된 것은 괜찮습니다. 단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